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모이트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예, 네. 휴가 잘 다녀오셨죠? 예, 아까 월요일의 남자라고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아, 지난주에 제가 못 나와가지고 네. 누가 나오시는지 보면서 혹시 제 자리를 위협하나 걱정했는데 누가 나오셨지? 전병서 소장님 나오셨어요. 아, 전병서 소장님. 예. 워낙 훌륭하신 분이지만 소장님은 그 우리가 모실려고 해도 매주 월요일은 모시기 힘들어요. 아, 그래서 바쁘신 분을 모셨길래 그러니까. 아, 이게 뭐 안전빵으로 저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저 권순우 기자님 뭐 특히 이제 취재하시는 분야 중에 자동차 쪽에 굉장히 그렇죠. 깊이가 좀 있으신데 오늘 어떻게 저 현대차 뭐 기아차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현대차 얘기 중심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휴가가 있는 동안 뉴스를 잘 안 보다가 근데 뭐 이렇게 안 볼 수가 없는 뉴스들이 좀 나오길래 봤더니 지난주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자동차 분야하고 철강 분야가 실적 시즌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그 철강을 좀 준비를 해볼까 했었어요. 워낙 실적이 포스코가 네. 거의 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가 나는 아, 맞아요. 정말 치명적인 일이 있었는데 아 그래도 월요일 아침부터 우울한 얘기보다는 네. 좀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현대차 실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현대차 실적이 오 2분기에 의외로 굉장히 좋았어요. 네. 거의 뭐 적자를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다라고 좀 평가를 좀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초반에 뭐 코로나19 한참 때만 나왔던 분석이 아니고 네. 이 2분기 판매가 완료됐던 7월 초만 하더라도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도 한 소폭 흑자 정도 예상하면서 뭐 적자만 아니면 선방이다. 라고 좀 평가를 했었어요. 뭐 그것도 그럴 만한 게 글로벌 공장 가동률이 한 50%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겠죠. 50.6%였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공장이 안 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다 줘야 되는 거고 뭐 고정비는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적자 전망이 특별히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매출은 한 21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이 무려 6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거의 뭐 마이너스를 생각하다 6천억 원을 벌었다고 하니까 뭐 영업이익이 뭐 52% 감소한 수준이긴 하지만 네.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정말 좀 오히려 놀라운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현대차? 예. 2분기 통합 실적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글로벌 판매 자체는 36%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안 좋긴 정말 안 좋았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인도에서 4월 판매 0대라 그래서 네네네네네. 영대가 말이 되냐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셨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2분기로 집계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77%였습니다, 판매가. 네. 그리고 뭐 유럽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52%, 뭐 중남기 마이너스 72%, 러시아 마이너스 50%. 거의 뭐 전 세계 시장이 거의 절반 이상 뭐 반토막 난 건 대부분 그렇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잘 팔렸다라는 얘기는 좀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한 10% 정도 좀 늘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이렇게 우리나라만 잘 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전 세계 그 현대차 매출 중에 그 로컬, 그러니까 한국 매출의 비중이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좀 집계를 해주진 않고 있어요. 네. 그 개별, 판매는 개별로 해주는데 네. 이게 그 차당으로는 얼마큼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기는 해요. 예. 이게 뭐 사실 근데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한국에서 돈 벌고 외국에서 뭐 손해보면 뭐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호구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호구라고 좀 보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은 이번에 팔렸던 차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택한 측면이 좀 있어요. 엄청 기다리던데. 엄청 기다리면서 엄청 네. 또 좋은 차, 네. 비싼 차 위주로 판매가 많이 그러니까. 됐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좀 좋은 차를 사시는 분은 수입차를 좀 사고 네. 뭐 중저가의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국산차를 매입하시는 경우가 좀 그렇죠. 많았었는데 최근에 어떤 2분기의 동향을 보면은 그 고부가 같이 제네시스 브랜드라든지 SUV 비중의 판매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근데 2분기 실적에서 보면은 정말 그냥 제네시스 요거 한 단어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차가 멋있긴 멋있더라. 나는 뭐 안 몰아봤는데 예. 이거 보면은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80도 그렇고 90도 그렇고. 예, 그 수입차 사시던 분들의 선택지 안에 현대차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굉장히 좀 그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를 넘어서 판매량 자체가 와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팔렸어요. 네. 그러니까 SUV, 그러니까 제네시스의 판매 비중을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 현대차 브랜드 안에서 그러니까 현대차 현대자동차 라는 회사 안에서 현대차라는 브랜드가 있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제네시스 브랜드의 판매 비중을 보면은 작년에 국내 판매 기준으로 한 8% 정도를 차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이게 두 배가 됐습니다. 16%로. 그러니까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금액으로 대수로 판매 비중이니까 뭐 대수 비중입니다. 대수야 지금. 100대 팔렸으면 16대가 제네시스라고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8대밖에 안 됐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16대가 됐다는 건데 1년 만에. 네네네. 그리고 글로벌 비중도 2.4%에서 5.4%로 두 배 넘게 늘었어요. 네. 근데 글로벌 비중이라는 거를 조금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네시스가 보여준 지표 자체가 굉장히 양호해요. 네.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너무 놀라울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미 작년 연간 판매량을 올해 상반기에 거의 다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1년 판 거를 한 6개월 안에 다 달성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현재 대기 중인 차만 4만 대다. 아, 고객이 이제 사겠다고 했는데 예, 예. 아직 못 만든 것만 4만 대라는 제네시스가. 거예요. 제네시스가. 예. 네, 사실 2분기를 양호하게 방어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이 대기차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뭔가 차를 내 가지고 뭐 차를 뭐 새로 손님들이 갑자기 몰려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요새 같은 와중에. 네. 그러니까 출시가 출시됐었던 이전에 뭐 코로나 이전부터 하더라도 이때부터 기다리고 있던 대기차가 굉장히 많았다는 게 네. 이번에 현대차 2분기 실적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야 이게 코로나 와중에 무슨 차를 그렇게 많이 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전에 싸게 됐던 대기 물량들이 있을 때 이거를 저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라는 공장이 전 세계에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멈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상당수는 국내 공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현대차가 딱 판단을 했을 때 이전에는 대기차 종에 쭉 깔려 있는 거는 미래 실적이에요. 네. 이거를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차분차분하게 만들면은 이 실적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좀 나눠져서 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전 세계 공장이 지금 다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실적을 어느 정도 평탄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있는 판매 차종까지 앞으로 땡길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내 가종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를 어떤 차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지금은 고수익 차종 위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전 세계에서 빠진 실적을 여기다 방어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거를 고수익 차 위주 그리고 이제 그 좀 그 미래에 갈려 있는 한국에서 국내 공장을 거의 풀 가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실적을 방어를 했는데 네. 그래서 뭐 한 그랜저, 팰리세이드 이게 지금 현대차 안에서 제일 큰 차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랑 GV80, G80이 보통 한 6개월 이상 대기돼 있고 만들어도 상당수를 또 해외로 수출을 해야 돼요. 네. 근데 해외 수출도 지금 거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다 거의 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내에 올인, 현재에 올인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실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갔겠지만 이거를 약간 2분기로 좀 몰빵 치는 측면이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아까 양적 지표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건 있지만 미래의 실적을 좀 현재로 땡겨온 게 있다라는 점에서는 예. 뭐 그렇게 진짜 뭐 판타스틱한 정도까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숫자가 워낙 좋게 나오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나와 있는 숫자까지 2분기로 최대한 많이 땡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제네시스의 경쟁력을 약간 좀 저는 그 중립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숫자로 보면은 뭐 거의 뭐 2분기 동안 GV80 15,000대, G80 15,000대 막 이렇게 팔았어요. 그럼 한 달에 5,000대씩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5,000대라 그러면은 뭐 고급차 브랜드인 다임러 벤츠가 월에 한 7,000대 정도를 팔아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예. 진짜 압도적으로 많이 파는 겁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이렇게 많이 파는 나라가 자체가 워낙 많기도 하죠. 예. 예. 이게 뭐 사실 그 뭐 한국 GM이라든지 이런 데가 뭐 모든 브랜드 다 해봐야 뭐 7,000대 팔까 말까 그러는데 벤츠가 이렇게 팔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숫자거든요. 네. 근데 제네시스 브랜드의 GV80이나 G80이 단일 차종으로 5,000대씩 팔고 있다는 거예요, 월에.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나라에 고급차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어?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로이터통신이나 이런 데 외신에서 야 한국에서는 고급차가 이렇게 많이 팔린다 이거를 그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코로나 와중에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뭐 이런저런 설명을 막 덧붙입니다.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자들이 많아졌다는 등 뭐 그런 식으로 뭐라도 갖서 붙여서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고급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네. 많이 팔려요. 아니, 저 돌아다니다 보면, 네. 그 G80이랑 GV80이 진짜 많이 보여. 소나타보다 G90도 많아요. G90도 상장사라든지 뭐 웬만한
저 회사의 중역들 대표이사들은 다 그걸로 바꿨잖아. 예, 예. 그러니까 G90은 보통 어떤 시즌에 나오냐면은 네. 연말에 차 바꿀 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 차 바꿀 때 보통 출시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G90이 딱 출시됐던 시점도 한 11월, 12월 이때거든요. 그러면서 딱 법인 차 수요 바뀔 때 그 타이밍을 노려서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제네시스 브랜드가 과연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측면이 있어요. 예. 우리가 국내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굉장히 익숙해요. 네. 이게 2015년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네시스 브랜드로 지금 나온 차를 보면은 일단은 세단에서 G80 나오고 70 나오고 90 나오고 그 다음에 80이 다시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 G80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G80은 사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전 거? 예전 거. 옛날엔 저 제네시스 브랜드 말고 제네시스 차종이 있었잖아요. 예. 그랜저 위에. 예. 그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었죠. 예. 거기에 두 번째 모델인 제네시스 DH가 제네시스 브랜드가 만들어지면서 이름을 제네시스 G80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있던 차예요. 예. 이건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G90 같은 경우에는 예. 에쿠스가 EQ900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EQ900의 부분 변경 모델의 이름을 G9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네시스 브랜드가 출시된 이후에 만들어진 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EQ는 제네시스 아니죠? 예, EQ는 에쿠스죠. 에쿠스잖아요. 예, 예. 그래, 에쿠스는 자연 소멸이네요. 자연 소멸이 되면서 자연 소멸이지. 이거를 제네시스, 그러니까 현대차에 있던 차를 예. 제네시스 브랜드에 옮겨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제네시스 브랜드는 GV80밖에 없네. 그러니까 GV80이 시작입니다. 예. 이전에 G70은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 이후에 나오긴 했는데 예. 이 상품 기획은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 이전부터 기획이 돼 있던 차예요. 예. 그러니까 제네시스의 어떤 기술진이라든지 디자인팀이라든지 이런 게 세팅되기 전에 나왔던 차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거고 진정한 의미로 제네시스 브랜드라는 철학을 가지고 만든 차의 첫 차는 GV8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차가 G80이고. 근데 지금 타고 있잖아요. GV80. 예, 저는 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뭐, 무슨 질문 꼭 해달라는데, 네. 뭐, 무슨 프로블럼 있냐고. 아, 문제 있냐고요? 네. 어, 최근에 보니까 그 리콜이 두 번 왔어요. 예. 네. 그 이게 그. 아, 문자 왔어요? 아, 디젤이세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가솔린인데, 네. 이 보니까 그 시스템적인 부분. 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아직 보니까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또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빨리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제가 보기에 제가 느낀 건 아닌데 제가 들었던 얘기는 제작 결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 결함이라는 거는 아, 그러니까 설계 결함이 아니고 네. 제작 결함.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자잘한 결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수리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상품의 완성도가 높다라고 보기는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좀 싶어요. 그리고 이게 디자인 철학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디자인 철학 두 줄 얘기하잖아요. 그 헤드라이트에 이렇게 두 줄 나오는 거. 요런 게 처음으로 반영된 게 GV80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GV80하고 G80을 보시면 차가 되게 비싸게 생겼습니다. 이전의 차하고 좀 달라요, 모양이.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GV80하고 G80이 진정한 의미의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출시가 된 거는 국내밖에 없어요. 아, 해외 지금 안 나가요? 예.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GV80 안 나가요? 예,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출시가 오히려 좀 미뤄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현대차의 제네시스라 그러면은 현대차의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제네시스를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현대차라는 어떤 그 판매 대리점에서 같이 팔아도 제네시스는 그래도 좀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을 그렇죠.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네시스의 어떤 디자인 철학과 어떤 기술 철학을 반영한 차는 아직 해외에 출시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현대차가 브랜드를 심기에 굉장히 좋은 국내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판매 점유율이 뭐 이게 현대차 브랜드 안에서 2.4에서 5.2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이것도 국내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 판매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넓어진 거지 해외에서 이렇게 많이 팔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출시도 안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그 두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테스트베드에서는 확실히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국내 출시 되게 요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BMW 같은 경우는 월드 프리미어, 전 세계 최초 공개를 한국에서 합니다. BMW에? 예. 뭐를?
최근에 나왔던 차들은 한국에서 많이 비행했어요. 아, 뭐 저런 거 뭐 저런 거 했겠죠. 7 시리즈 아 저 뭐죠? X7 뭐 이런 것들 처음 나올 때 한국에서 했겠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제가 그 휴가 가기 전에 네, 그 전주에 제 인재를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르노 삼성의 SM6 공개 행사를 갔다 왔는데 네. 그 전날이 아우디가 홍천인가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 출시 행사를. 뭐요? 이트론이었던 걸로 이트론, 저는 기억하는데 전기차? 제가 간 건 아니어가지고 SUV 전기차. 예, 예. 그리고 홍천에서 하고 인제에서 르노삼성하고 그 다음 날은 벤츠가 또 1박 2일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에서 런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한국 시장이 테스트베드로서 굉장히 유용하대요. 네. 그러니까 왜 또 거기가 테스트베드로서 유용하다는 말이 뭔지를 제가 좀 물어봤었는데 한국에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차가 딱 출시되면은 진짜 1부터 100까지 그냥 탈탈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번에 차 한번 바꿀 일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서 차 이 리뷰 시승 리뷰 네, 있잖아. 네, 네. 와 그렇게 그쪽 유튜브 또 업계가 큰지 몰랐네. 엄청 커요. 예? 아주 뭐. 아 근데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사실 자동차라는 걸 처음 만들었을 때 네. 이거의 기술력이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차가 완벽하게 만들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하다못해 소프트웨어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근데 기계는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아, 자기 딴은 실제로 돌아다니는 때. 예예. 예. 그 자기 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다고 판단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정말 어디서 결함이 있는지 이 결함이 치명적인 결함인지 아니면 사소한 결함인지 이런 거를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딱 돌렸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한 1년이다 뭐야. 한 3개월만 차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3개월 정도 다 잡아내고 나면은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에 출시를 했을 때 네. 거의 완벽한 형태로 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테스트 베드다? 그런 의미의 테스트 베드가 어쨌든 한국 시장이 굉장히 깐깐하고 소비자 네. 취향이 엄격하고 이런 결함들을 잘 잡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 얘기는 제네시스 GV80이나 G80이 지금 뭐 평가를 굉장히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잘 나온 거는 인정.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인데 한국 시장의 테스트베드로서 유의미하다면은 이 제네시스가 하반기에 GV80하고 G80이 하반기에 해외에 출시됐을 때 이전의 제네시스하고 완전히 다른 판매량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숫자를 가지고 이게 제네시스가 성공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하반기에 출시됐을 때 기대감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외국에서도 제네시스란 이름으로 팔립니까? 예. 2015년에 제네시스라는 네. 브랜드를 만들면서 네. 이걸 런칭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국내하고 비교를 할 때 좀 잘 체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해외에는 현대차라는 그 점포에서 제네시스를 판매할 수가 없어요, 아예. 왜냐면 안 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걸 다 분리를 해요, 제네시스 브랜드를. 아, 현대 건지 모르게? 그쵸. 아, 이게 이런 거지. 이게 하면 도요다 매장이 있고 네. 렉서스 매장이 따로 있단 말이야.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닛산 매장이 있고 그다음에 인피니티 매장이 있고 혼다 매장이 있고 아큐라 매장이 따로 있단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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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야지 이게 하이엔드 브랜드이기 때문에 소나타하고 제네시스 섞어놓으면은 그만큼 비싼 값을 주나. 그죠? 그러니까 딜러망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딜러망을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차들이 너무 없어서 미국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로 영업점을 만드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다는 그렇지. 거예요. 뭐 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2015년에 5년 동안 했는데 그게 이제 세대 가지고 차를 한 거예요. 작년까지. 그런데 그 딜러들한테 야 제네시스 브랜드 영업점 따로 내라. 그럼 딜러 입장에서는 야 그거 다 소리인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 이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는 그냥 현대차 안에서 그냥 팔아도 사람들이 아 제네시스는 뭐 현대차의 그렇죠. 프리미엄 브랜드지 라고 네. 인정을 해주는데 해외에 나가면 저게 뭔데? 뭐 현대차에 뭐 새 차 새로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근데 왜 현대차가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맞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제가 일본차의 이제 전례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현대가. 네. 도요다가 예를 들면 렉서스로 성공하고 뭐. 근데 혼다하고 닛산은 거의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아큐라 뭐 누가 지금 뭐 아큐라를 하이엔드로 해가지고 아큐라 하는 사람 있어요? 인피니트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철수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진짜 BMW, 벤츠, 뭐 아우디 이런 브랜드와 한번 붙을 수 있을 정도로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정착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야, 참 큰 도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네시스가 올해 2분기에 보면은 양적 성장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표라는 게 막 진짜 뭐 이렇게까지 뭐 따블라고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분기에. 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정착이 됐고 국내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건 인정하겠다. 네. 근데 해외로 나가게 됐을 때 네. 이게 뭐 굉장히 테스트베드로서 의미 있는 시장이 맞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는 거 하고 네. 하지만 아직 해외에 나간 적은 없다라는 거를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제네시스 브랜드의 성공이 그 2분기 실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정도로 현대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포인트라는 걸 2분기 실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러면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보냐라고 봤을 때 GV80과 G80이 해외에 나가서 진짜 국내 시장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현대차는 정말 그 약간 그 좀 레벨이 좀 달라지는 정도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해외 시장은 국내 시장 좀 다르긴 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제네시스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지도 않고 그렇게 만큼 프리미엄하게 쳐주냐에 대해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네. 겁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GV70이 나와요. 예. GV70은 80보다는 좀 작은 차거든요. 뭐 그랜저, 작은 SUV. 그랜저 레벨인가 보죠? 크기나 이런 거는? 그랜저보다 좀 작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이즈로 치면 그 GV80이 팰리세이드보다 조금 작거든요. 예. 근데 한 산타페 정도보다 아, GV? 네, GV. 세단 SUV. 말고 SUV. 예. 예. 그 차가 나올 건데 제가 듣기로는 완성도는 GV80보다 GV70이 더 높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GV80보다 GV70이 좀 더 저렴할 거기 때문에 네. 판매량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뭐 이렇게 현대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이 투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크게 인기가 요새는 많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 그 세그먼트 자체가 좀 인기가 줄었어요. 투싼 사이즈가. 네. 근데 해외에는 굉장히 잘 팔리는 차입니다. 이게 투싼이 완전 변경 모델로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는 게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 2분기에 흑자난 회사가 현대차밖에 없어요. 흑자? 네. 물론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니까 이따 네. 설명을 드리겠고 이게 어느 정도 적자냐면은 포드가 6조 원을 적자를 봤어요, 2분기에. 적자가 6조 원. 도요타는요? 도요타는 2조 4천억. 아... 다임러 2조 3천억. 폭스바겐 2조 5천억. GM 3조 2천억을 적자를 했어요. 다 조단이네. 현대는? 예. 6천억 흑자.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가 6천억 흑자가 났다는 게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뭐 영업이익 반토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영업이익 반토막이라고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포드 6조 적자 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럼 테슬라에게 잠깐 드리면은 테슬라는 2분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 흑자를 드디어 기록했어요. 4분기 연속 흑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1년 동안 연속해서 흑자를 내야 S&P 500 지수에 편입될 수 있어요. 물론 간다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조건 그 대상이 된다는 거죠. 네, 최소 조건. 네. 창업 17년 만에 처음으로 1년 동안 흑자를 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이 그 배출가스 크레딧이 좀 있었어요. 배출가스 크레딧이 뭐냐면은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게 되면은 벌금을 내야 되는데 네. 그 대신 배출가스를 적게 배출한 회사한테 배출가스 한도를 사올 수 있어요. 사오는 거죠. 그건 예. 일종의 탄소 배출권 같은 탄소 배출권 같은 네. 거예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니까 배출가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레딧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연기관차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테슬라 CFO가 발표를 하는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한 거는 올해 규제 크레딧이 한 두 배 정도 증가를 할 거다. 그러면서 약 5천억 원 정도 크레딧을 이익을 봤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테슬라의 이익이 1,250억 원이거든요. 네. 그거네. 그거보다 더 크죠. 아니 곱하기 4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까지 크레딧으로 번 게 2분기. 예. 그러니까 이게 한 3천억 정도 사실은 적자라는 적자인데. 거죠. 예. 그런데 크레딧으로 메워서 어쨌든 이익은 1,250억을 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테슬라 CFO는 뭐라 그랬냐면은 물론 우리가 좀 머쓱하죠. 차 팔아서 번 돈은 아니고 크레딧을 팔아서 번 돈이긴 한데 어쨌든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동차 생산에 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네. 소프트웨어 판매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글로벌 OEM 중에 우리가 이름 알만한 회사 중에 이익을 낸 데는 현대차하고 테슬라밖에 없다. 그리고 테슬라는 어쨌든 크레딧으로 번 게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ASP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자동차에서는 네. 차당 평균 단가. 네. 근데 이게 지금 현대차가 이게 되게 빨리 늘었어요. 크게 늘었어요. 글로벌하게는 한 20% 정도 올랐고 전 세계 기준으로 했을 때 차량 판매 단가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비싼 차 많이 팔린다. 비싼 차를 많이 팔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국내에서는 11% 올랐고. 수출은 15% 올랐고 글로벌하게는 2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쨌든 현대차의 레벨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뭐 신차들 그러니까 아반떼 같은 것도 전 세계 제일 잘 팔리는 차인데 아직 아반떼 장난 아니던데. 예, 근데 아직 해외 판매 시작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GV80, G80이 해외 출시되는 거, 투싼이 풀체인지 나오는 거, 그리고 아반떼가 해외 판매가 시작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내연기관 쪽의 차들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맞다라는 것이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까 제네시스가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내연기관 차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은 아직 하반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전기차 얘기 조금 준비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전기차를 따로 묶어서 애니 플랫폼 같은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부품업체들은 괜찮죠 지금 자동차 부품업체들 자동차 부품업체라고 하면은 지금 크게 두 가지거든. 네. 새로운 형태 전기차 수소차의 부품업체가 있고 네. 기존 부품업체가 있어요. 부품업체 두 개 다 하는 이제 트랜스퍼 하는 이런 네. 그 회사가 있기도 하고 그 얘기는 권순일 기자와 또 자동차 부품 전문가를 모시고 따로 그, 제가 그 네. 자동차 부품 얘기 준비한 거 하나 있긴 있었는데 네, 네. 좀 월요일 아침부터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하려는데 물어보셨으니까 뉴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아니, 특정 종목에 대한 거예요? 아 상장사 아니니까 상관없을 네.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그냥 이름 자체를 얘기 안 할게요. 권순일 기자 뭐 특정 종목이 겁나. 아이고 안 좋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난 3년간 매출이 매년 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5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따박따박 올리던 자동차 부품 회사 하나가 네. 국내에서 갑자기 공장 그러니까 자동차 사업을 아예 접기로 했어요. 부품 회사가. 매년 이익이 나는데 적자 회사가 아니에요. 한 6천여 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는 대구에 있는 예? 예. 거기서 이제 6천여 명이라고 좀 얘기를 기사에서 봤는데 여기가 이익이 많지는 않네요. 1차 협력업체 현재 직원은 한 147명이니까 한 200여 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6천 명은 아니네요. 예, 그 6천 명은 그 여기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회사가 어려워지고 적자를 봐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이익이 잘 나고 있는데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가 처해 있는 환경인 거예요. 음? 뻔히 봐도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그 합작회사라,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예요, 외국계. 지분이 외국 재본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현재 이익을 보고 있는 건 맞지만 앞으로 보니까 이게 뭐 크게 잘 안 될 것이 너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국내 공장을 정리를 해버리고 차라리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해하는 거죠. 아니 회사가 이렇게까지 이익을 따박따박 벌고 배당도 잘 받아갔으면서 심지어 외국계 회사여서 정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통보하고 언제까지 희망 퇴직하세요? 안 그러면 그 회사가 정리합니다. 한국 뭐뭐뭐 이렇게 돼 있는 회사죠? 예, 예. 그러면서 정리하는 것도 이사회 언제 할 겁니다? 주주총회 언제 할 겁니다? 주주총회를 해봐야 주주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몇 명이 모여가지고 주주총회라는 어떤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빠이빠이 그리고서 문을 정리를 해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렇게 적자를 보고 이익이 깎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현대차에 납품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회사가. 계속 납품을 할 건데 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중국에 있는 데서 통합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현대차도 더 이상 국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라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처해 있는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기사인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소재 뭐 이런 데 들어가는 회사 중에 저는 하나 좀 잘 연구해 보시라고 하는 게 미래 자동차 쪽으로 지금까지 엄청난
뭘 해가지고 이렇게 그쪽으로 확장성을 가지는 회사도 몇몇 있잖아요. 예. 그런 회사는 진짜 한번 왜냐하면 워낙에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회사도 좀 공부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그런. 이익을 못 냈지만 앞으로 날 만한 이익은 다 내요. 아주 낮아서 그렇지 영업이익. 영업이 낮아서 그렇죠. 네. 아 제가 6천 명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가 대구 쪽 얘기인데 네. 여기서 그 공단 쪽에서 집계한 얘기더라고요. 이게 이 일이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한 6천여 명 정도가 고용돼 있는 그 지역이 초토화될 수 있다라는 아, 얘기를 기사에서 알겠어요.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 회사 소식까지 오늘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